오늘은 6주년을 기념해서 멜로디의 지인들을 인터뷰해서 멜로디와 B2B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언니가 비투비를 아이돌의 실력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급의 실력과 개발은 정말 많고 똘똘 놓친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스 만나기 전에 비투비에 이제 호감을 많이 받고 비투비를 좀 응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루스를 만나고 나서 루스님이 하나없이 끝없이 비투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투비에 대한 호감을 더 가지게 되고 비투비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몰랐어. 비에 대한 자료가 너무 많이 넘어와요. 비투비에 대한 자료나 영상을 찾을 때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이나 자료들을 루스님한테 부탁하면 다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재에 고갈이 없어. 왜냐면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듣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이라든지 나쁜 노래 나한테 멜로디는 마치 루시의 인생이지. 하루의 기분이, 아니 매 순간의 기분이 비투비 또 잘 된다. 아 이루니까 인스타에 뭔가 올렸네. 내가 올린 거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아질지도 몰라. 혹은 내가 올린 거에 따라서 내 메뉴가 바뀔지도 몰라. 이런 거 보면 언제나 네. 그리워라. 괜찮아요랑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라는 곡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본 노래 중에 LUV라는 노래를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잘생기고 네. 너무 잘생기면 살짝 그 같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비투비는 실제로
네, B2B의 황. 심심한 21세 소녀의 삶의 단비 같은 존재. 가창력. 뛰어난 가창력과 티 없는 순수함. 훈훈하게 생긴 그 멤버. 티 뭐야? 다른 데 별로 돈 막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약간 그런 이상섭 씨 제일 최애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뮤지컬 같은 거 막 티켓팅 하거나 B2B 티셔츠 이런 거 사서 입고 저한테도 선물을 해줬는데 그리고 막 포카 이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주문시켜가지고 막 끼우고 다니고 아까 말했던 삶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B2B와 함께 하지.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굉장히 기뻤어. 왜냐하면 무리하게 앉아있어. 제로 씨가 방 안에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어. 나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청섭이 고요한 방? 고독한 방. 고독한 방에 들어와서 우리 어떤 고독한 상태가 깨워졌지. 이청섭 형님의 고독방에 들어간다는 이제 카톡이 몇천 개가 오든 뭐 몇백 개가 오든 몇만 개가 오든 계속 기다린 다음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고독방에 이창섭이 들어왔어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는데 분별력이 없는 동생에게 무조건 멜로디가 되게 많다. 근데 영남역에 한번 같이 갔는데 무슨 조그만한 그 TV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 창섭이가 나왔었나? 그걸 보더니 사진을 찍더라고요. 등산도 안 쓰고 루시가 되게 힘든 상황 중에 있는데 비투비 얘기할 때 많이 웃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루시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비투비에 대한 입덕 부정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니 너무 귀엽다, 비투비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고 그래서 아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꼭 대화의 마지막엔 하지만 난 멜로디가 아니야 그저 비투비를 응원하는 사람일 뿐이야. 이게 정말 심하고 정말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언제쯤 인정을 할 거냐고 막 그렇게 놀리고 막 장난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또 부정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멜로디인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비투비한테 내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